왼발로 감아쳐 주었고요. 골키퍼의 펀치.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 찬스 보았어요. 골! 박진성! 자, 팀의 주장 에이스죠. 상황에서 또 박진성 선수가 자, 여기서 펀칭을 했는데 멀리 가지 못했고요. 네. 아, 여기에 떨어졌어요. 야, 지금 마이오 선수가 네. 야, 머리 하나가 크잖아요. 그렇죠. 자, 살짝 떨궈졌는데 마이오 선수가 지금 박진성 선수를 봤어요. 야, 원터치로 가볍게 김다솔 선수를 무너뜨리고 있는 캡틴 박진섭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롱스루링 가는데요. 길게 던져놨습니다. 자, 흘렀어. 들어갔어.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전남 드래곤스 장순혁이죠. 야, 아, 장순혁 선수의 제공권이 정말 강한 선수인데 우주네요. 야, 기 롱스루링 아주 좋았고요. 예. 지금도 타점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의 박찬용 선수가 정말 백헤더로 완벽하게 태클로 이지승이 걷어냈습니다. 아, 자, 심상민 공 살려내나요? 살아나나요? 심상민입니다. 붙여줍니다. 심상민 헤더! 조규성! 자, 정말 정광석과 같은 멋진 골이 나왔네요. 조규성 드디어 첫 골을 터뜨립니다. 자, 멋처럼 만에 김천이 부산의 수비 뒤쪽으로 볼이 빠져들어가면서 네. 심상민 선수의 멋진 크로스 있었고요. 조규성 선수가 올 네. 시즌 득점이 리그에서 없었다라는 게 참 아쉬웠을 것 같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터치 좋았고요. 터치. 다소 길지 않은데 여겨졌습니다만 살려내면서 자, 조규성 선수가 수비 뒤쪽으로 달려들면 뒤쪽에서 달려들면서 그대로 헤드슛. 이야, 멋진 선취골이 네. 나왔습니다. 정승현의 패스도 너무 좋았고요. 심상민 선수 확실하게 고개 들어서 조규성 선수 위치 확인. 정확한 크로스. 조규성이 마무리 짓습니다. 네. 자, 부산도 아주 이광선이 김영찬에게 최광훈. 자, 빠르게 지금 종으로 패스 연결. 네. 이런 패스 좋죠. 슛! 들어갔어요. 자, 고경민이죠. 고경민의 골을 넣으면서 1등을 앞서 나갑니다. 경남의 FC 선수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한 건씩 해주는 그런 참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 대단한 슛이었어요. 네, 지금 패스도 정말 좋았어요. 네. 자, 이 정말 대지를 가는 패스 연결이었고요. 아, 이 돌아서면서 하는 이 슛. 자, 이렇게 하면 수비수들이 네.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었고 지금 트래핑을 잘해놓고 떨궈놓고 슈팅까지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1대0을 앞서 나가는 백성동. 자, 오른쪽에 이정혁을 봤습니다만 이걸 또 잡아냈어요. 레안드로. 자, 속도를 붙이는 레안드로. 선 레안드 반대쪽 기도 들어갑니다. 골! 결국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아, 한인권 선수. 네. 네, 한인권 선수가 경남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레머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경남에 김주환 선수도 약간 방심한 것도 같은데 처리가 됐었어요. 공을 본인의 민첩성으로 다 이겨내고 네, 만들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패스 타이밍도 너무 좋습니다. 네. 딱 한인권 선수가 들어가기 너무 좋은 타이밍에 천천히 굴러가는 패스를 줬고 뭐 한인권 선수 이거는 뭐 못 넣을 수가 없죠. 한 그렇죠. 정도의 공격수라면. 네. 헤드피스 상황입니다. 흘려주고 올라갑니다. 헤드! 헤드 좀 가져갔어요. 야. 두 팀의 경기 정말 알 수 없네요. 또 보네요. 네. 이러면 또 자. 이러면 또 이제 상황이 급반전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는 별 같기도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돌면서 팔은 뻗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아, 오늘 뭐 양쪽 팬들 이 박스 안에서의 저런 상황 때문에 쪽 네. 어깨 쪽이냐 네. 아니면 팔 쪽이냐인데 판도 끝나서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입니다. 네. 네. 자, 11m에서 볼의 진에 골라인 통과 네. 속도는 0.2초, 0.3초 반응 속도는 골키퍼가 0.1초 정도 늦어요. 네, 닐손 유니아 때립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닐손 유니어 선수의 페널티킥 성공 올 그렇습니다. 시즌 마수거리 골입니다. 그렇죠. 1억 골이고 통산 K리그
20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해서 또 저 성적도 좋고 하면 좋죠. 네, 더 하겠죠. 그렇습니다. 좋은 징크스니까요. 네. 자, 역습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중앙 쪽으로 돌아서질 못하게 그렇죠. 막았습니다. 또 페널티킥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깜짝할 순간이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심동훈 선수였고요. 이 장면에서 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조나탄 선수가 이렇게 되면 페널티킥으로 두 번째 골을 성공합니다. 골입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조나탄 2대 0입니다. 결국 이제 페널티킥으로 두 골이긴 합니다만 저 페널티킥을 얻는 과정 자체가 네. 부천 수비 상대를 어쨌든 역동적이 자꾸 걸리게끔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자꾸 나타났기 때문에